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 명소 바로 포항의 호미곶인데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매년 12월 31일이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번 축전에서는요, 지역 문화 공연을 비롯한 불꽃쇼,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뿐 아니라 새해 첫 축제답게 소원지 작성과 떡국 나눔 행사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기운 가득 채운 특별한 순간을 포항 호미곶에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해맞이 명소죠. 맞아요. 포천하면 갈비, 막걸리, 아닙니다. 오늘부터 포천하면 동장군 축제를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도리도 마을 주민들이 포천시와 함께 힘을 합쳐 마련한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일단 축제에 들어서면 얼음성에 미끄럼틀, 이글루까지 온통 얼음뿐. 호수 위에서 타는 얼음기차, 뭐 눈썰매까지. 겨울 축제답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가득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포천에서 환상적인 겨울 여행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이 그림도 똑같이 만들어볼 수 있겠느냐? 20년간 꿈을 함께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천재과학자 장영실과 세종. 하지만 임금이 타는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세종은 장영실을 궁 밖으로 내치고 그 이후 그는 자취를 감추는데요.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장영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예, 호미곶에 가서 2020년도 생생정모마당이 잘 될 수 있게 빌어보고 싶네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래서 이한치한이 마신 포천 동장군 축제 바로 내일부터 열리니까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고 겨울왕국 영어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눈 좀 한번 던져보니까. 네. 맞아요. 호미곶에서 해맞이하고 동장군 축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관에 가서 지식도 쌓고 주말에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갖췄네요.